강승윤 씨는 연인이 있다면 네. 어떤 모습에 좀 감동할 것 같은지 궁금해요. 되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먼저 읽었다는 듯이 뭔가 알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나를 만나러 와 준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서 되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네, 기대 안 했는데 제가 남자한테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요. 그 토크쇼였는데 이재훈 씨 알죠, 배우? 네. 갑자기 그냥 막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는 거예요. 제 손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주려고. 근데 그게 털이었어. 그래서 아파 죽을 뻔했거든. 이거 자꾸 잡아 뜯는 거야. 이제 이재훈 씨의 과도한 친절이었는데 여기가 시뻘게 졌어요. 꽁트 같은 일이 벌어졌네. 이게 너무 머리카락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띄워주려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심쿵했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다 자료가 있어요. 아 진짜 자료가 있어요? 네 자료가 있어요. 우와. 여기가 뻘게 졌어. 스윗하시네. 아 진짜 근데 되게 친절하시다. 근데 그 친구도 굉장히 집요하더라고. 그걸 잡아 뜯으려고 그러더라고. 털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냅두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네.